일상생활을 하다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되면 피부 및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보라색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멍이 생기는 경우를 자반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자반증이라 불리는 전신성 혈관염은 환자의 약 90%가 소아기에 발병합니다. 2세에서 8세 전후 감기를 앓고 난 뒤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알레르기 자반증에 대해 들어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병은 워낙에 의학에서는 헤노실라인 자반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헤노실라인은 19세기 의학자의 이름인데요.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고 복통과 관절통이 동반되면서 피부에 자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은 주로 소아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요. 아직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다양한 선행질환이나 외상 후에 발생하며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 상기도 감염이 선행된 환자가 약 50%를 차지할 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반병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불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되는 질환으로 상기도 감염이나 세균 감염 또는 외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소아에서는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혈관의 손상으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와 피부에 착색되며 다양한 크기의 검붉은 자색 반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성과 비출혈성 자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없으면서 피부에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만져지는 보라색 반점과 관절염이나 관절통, 복통 등 복부 증상, 콩팥침범의 네 가지 소견이 알레르기 자반증의 특징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는 하지 쪽에 주로 발생하고 특징적으로 자반 증상은 만져졌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혹 가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반되는 증상이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복통은 배가 배꼽 주변이 많이 아프고 간혹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혈변이 나오거나 장 중촉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통도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관절통은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붓는 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의 증상 중 소변에서 혈뇨,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심한 경우 소변량이 줄어드는 핍뇨와 고혈압,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 신염이 망가지면서 피부에 혈관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신장질환이 꼭 자반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반증과 신장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반증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는 소아에서는 가장 흔한 병은 혈소판이 감소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혈소판 수가 감소하여 출혈 경향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 간단한 혈액검사로서 혈소판 수를 보면서 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감염에 의해서도 피부에 자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은 세균과 바이러스, 약물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빨간 좁쌀처럼 보이는 탓에 단순한 피부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반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홍반의 경우 피부의 말초 혈관의 확장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발적된 부위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창백해지면서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나지만 자반은 발진된 부위를 눌러도 붉은 출혈반의 색이 엷어지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사라지는데 재발하는 양상이 계속되다가 궁극적으로 저절로 소실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에게서는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자반병은 특별한 검사라기보다는 임상적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붙입니다. 또한 출혈성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출혈 경향과 또 응고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감별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타 류마티스 질환과 감별하기 위한 자가면역에 대한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감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검사 중에 하나는 소변 검사도 포함을 합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 양상에 기초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에서 출혈성 경향이 없고 류마티스 질환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의 결과가 없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진단이 불확실하거나 중증의 콩팥 침범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콩팥 생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질환의 지속 기간은 4에서 5주 정도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개월에 걸쳐서 재발과 호전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꼭 입원하지 않고 안정치료만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복통과 관절통, 또 두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안정 및 검사에 의해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과 관절통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진통소염 내려서 진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은 적절치 않고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무관하게 콩팥의 침범은 그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예후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심각한 콩팥 침범이 없는 경우 대부분 1개월 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소수의 환자에서는 콩팥 침범으로 인해 장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콩팥 침범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인 경우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소변 검사와 혈압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반병 환자의 약 3분의 1 환자는 약 3, 4개월 이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재발을 하거나 또 자반의 증상이 길어지는 경우에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합병증은 급성기에는 복부 증상과 관절 증상으로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콩팥 침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에 대한 합병증은 자반이 소실된 후도 약 5 내지 6개월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완치된 후에도 새로운 감염이라든지 심한 운동,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다리에 생긴 붉은 반점, 자반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노임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출혈 증상 없이 자주 부딪혀서 멍이 들고 금방 흡수된다면 그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자반병 이외에 출혈성 경향이 동반되는 경우, 코피라든지 또 피멍이 오래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성 질환 같은 출혈성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므로 자주 피멍이 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아이가 독한 감기를 앓고 난후 붉은 반점이 생겼다 사라졌다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누구죠? 네. 우선 자반병을 진단받은 아기가 가벼운 호흡기 질환으로 일시적으로 자반이 생겼다 없어졌다면 바로 병원에 오시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자반이 재발을 약화시켰던 아이는 또한 콩팥에 대한 침범이 올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와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에 걸린 소아의 경우 초기 입원을 통해 복통, 관절통 치료와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증상 완화가 빠르게 되는 편이나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드물게는 성인에게서도 나타나는 만큼 성인의 경우에는 관절통, 복통 같은 자각 증상 없이 자반 형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활동이 많은 아이들인 경우 부딪히거나 심하게 뛰거나 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무릎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자는 동안은 베개를 올려놓고 재운다든지 관절이 붓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반의 경우 매우 가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심하게 긁지 않고 보습제나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해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자반증의 전반적인 치료 경과는 매우 양호하며 대다수의 환자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심한 운동, 감기 등 상기도 감염, 설사와 같은 장염 뒤에 소변에서 혈뇨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자반증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